네, 짜비 톤이. 근데 짜비 톤이 네. 장단점이 뭡니까? 장점은 일단은 일이 더 많죠. 그렇죠. 네, 그게 장점이고요. 단점은 뭐냐면은 차가 높고, 네. 그 다음에 길고, 네. 이러다 보니까 운행할 때 조금 롤링이 좀 심해요. 근데 어차피 사실은 뭐 적응하기 나름인데요. 그렇죠. 왜 차를 좀 봤어요 또 엊그저께 이제 그 매물 그 매물 나온 트럭이 지금 있는 차량들인가요? 네, 저 뒤쪽 사이트요. 네, 사이트에 있는 거. 네, 거기 사이트 이제 보셔서 네. 보시고 알려주시면 네. 저 주말이 껴가지고 네. 뭐 팔렸는데 아직 뭐 안 내려간 것도 있고 네. 아니면 뭐 새로 들어왔는데 아직 안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네.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뭐 차량 아니 네. 저는 지금 차량 가격을 네. 거의 한 뭐 기아차가 좀 저렴하니까 일단은 지금 안 그래요? 기아차도 똑같아요? 도착했지니 네. 아 그래요? 네. 추세는 현대차 많이 쓰나요? 아 추세는 뭐 확률로 따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대가 그렇죠? 조금 더 많이 팔리긴 하죠. 예, 네. 네, 팔리긴 하는데 그게 저는 한 천만 원 밑쪽으로 해서 천만 원 안 해요? 네 천만 원 안 해요 밑쪽으로 해서 네. 좀 뭐 스틱도 괜찮아요 저는 스틱도 뭐 굳이 뭐 오토 뭐 내가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뭐 제가 뭐 1년 하다가 또 차 연식이 그때는 또 키로수 많이 돼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서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네. 지금 너무 편해버리면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또 아니할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너무 네. 많이 요새 쉬어가지고 아파가지고 네. 좀 하면서 일단은 1000만원 예. 선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. 예를 들면 연식은 좀 괜찮지만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면 뭐 연식은 좀 있지만. 많이 떨어졌지만 주행 거리가 짧은 것 네,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네. 자 어쨌든 우리 여기다 추후에 이제 임대 넘버 장착을 해야 된단 네, 말이에요 네, 그러면 네. 연식을 또 안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, 금액이 아니 금액이 아니고 이제 임대 넘버도 이제 연식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 때문에 연식 따지면 낮을수록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임대 넘버 구하기가 어려운 시점인데 네. 연식 맞아버리면 더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. 차는 네. 계약을 해놓고 할부까지 내놨는데 더 기다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식은 좀 그나 좋지만 주행거리가 많은 걸로 좀 가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. 수동도 상관없다고 하시니까 예, 예. 쩌비톤은 어떠세요? 1.2톤도 괜찮죠. 1.2톤도 그게 네, 쩌비톤이 근데 쩌비톤이 네. 장단점이 뭡니까? 장점은 일단은 일이 더 많죠. 그렇죠. 네, 그게 장점이고요. 단점은 뭐냐면은 차가 높고, 네. 그 다음에 길고, 네. 이러다 보니까 운행할 때 조금 롤링이 좀 심해요. 근데 어차피 사실은 뭐 적응하기 나름인데요. 그렇죠. 대형차 운전을 해보셨나요? 저는 대형차만 했어요. 네, 대형차 롤링이 심하잖아요. 네, 같다고 네. 보시면 돼요. 1톤 그 정도요? 아니, 그 정도 심하진 않죠. 네, 그 정도, 차가 네, 작으니까. 네, 네. 그리고 뭐, 잘 아시겠지만, 얼라이브는 또 안 맞아요. 좀 맞춰놔도 좀 타다 보면 핸들 또 틀어져 있고, 예. 네. 그런 게 단점이에요. 네. 근데 뭐, 큰 차셨으면 뭐,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신경도 안 쓰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뭐냐면, 저도 화물차 운전을 많이 하죠. 큰 차부터 작은 차부터 다 많이 이제 운행을 하고 다니고, 뭐 차도 사러 오고, 갖다 주기도 하고 하는데, 보면은, 저는 계속 그런 차량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, 저는 1.2톤을 타도 그렇게 못 느끼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,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처음 하시는 분들은, 딱 타면은, 오, 이 차 왜 고장난 거 아니냐고. 무섭다고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적응이 되는 단점이기는 해요. 근데 1.2톤도 좀 타본 사람들은 거의 없어서 지금 못 사지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. 예. 1.2톤이. 저라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 1톤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그렇지. 뭐냐면 오토가 없어서 1톤 하려고, 네.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스틱도 상관이 네. 없다 그러고. 이건 오토가 안 나오잖아요. 이게 옛날 차라. 옛날 차 안 나와. 지금은 나오는데. 지금 진짜 오토 네. 나와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
18년에 4만 8천 킬로 탔어요. 어휴, 그건 얼마 안 탔네요. 네, 근데 딱 80만 원 더 비싸요. 아. 딱 80만 원. 근데 여기서 더 올리려고 하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지만. 네, 네. 이게 최대 금액입니다, 지금. 네.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, 하나는 18년에, 이게 13만 킬로가. 그러면 일단 이 차를 한번 볼게요. 네, 그럼 일단 저희 직원 차 보여드릴게요. 예, 예. 보시고 오시는 동안에 예, 예. 금액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확인 좀 하고 있을게요. 예, 예. 차 네. 진짜 좋은데요? 진짜 짧아가지고. 형님, 거의 예. 6륜 7륜인데 저 뭐야? 5만 원도 안 낚았어요? 그냥 세워놓는 건가? 네, 그러니까 보통은 차량들을 이제 영업용이나 이런 걸로 예, 예. 운행을 많이 한 차량들은 아시겠지만 주신분이 많지만 뭐 개인 사무실이나 개인 뭐 회사 법인회사 이런 데서 사용했던 차량들은 운행을 많이 안 하니까 저건 용달도 화물 아닌가 봐요. 맞아요. 용달했던 차 아니에요. 아 그죠? 네. 왜냐면 공구통도 있는 거 보니 거기 뭐 엔간한 거 집에 있을 텐데 아무것도 없더라고. 근데 차가 네. 저거 뭐야 뒤에 적재함만 좀 녹슬었을 뿐이지만 참 좋더라고. 네. 적재함 바닥 쓴 거예요? 네 바닥. 네 그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하니까 네, 그러니까 또 이제 짐 싣고 하다 보면 네, 밀립니다. 네, 네 맞아요. 네. 네. 일단 정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뭐 기다려 보고 네.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. 네, 얘기해 보고 안 되면은 뭐 안 되면 뭐 최대 얼마까지는 뭐 나오는 거 봐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겠네요. 네. 저는 오늘 됐으면은 그냥 그러니까 저도 계약하고 차가 좋아서 네 차도 너무 아까운데 어쩔 수 없죠. 하여튼 제가 내일이라도 연락 다시 드릴게요. 그럼 정리하고 네 알겠습니다. 그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근데 모레는 주의가 또 될 수가 있잖아요. 그거 물어볼게요.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? 네 바로 전산 넘어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것도요? 네. 오늘 정리한다고 해서 바로 조회하면 아직도 남아있어요, 전산에. 아, 네. 소멸 시기가 있구나. 네,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면 일단은 네. 차는 뭐 결정하신 네, 거니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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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일단은 바로 오지 마시고요. 네. 명의자가 뭐 다른 사람을 할 것 같다. 네. 그러면은 그분 거 연락 알려주시면 네. 네. 조회를 먼저 해놔. 그러니까 조회를 먼저 해보고 그렇죠. 되나 안 되나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아까 관장 말씀대로 뭐 전혀 신용에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뭐 신용 점수만 좀 깎일 뿐이지. 네. 아무튼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. 네. 아무튼 차는 그걸로 저는 결정했고요. 네. 내일 연락 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예. 네. 맞습니다. 네.